Times. 네, 살짝 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말해놓고 나서 안녕하세요, 조광현입니다. 네, 포지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재즈 엄마. 자, 이게 몇 년 만인가요? 내 체감상으로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온 게 거의 한 4~5년 되셨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재즈 악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시국 이러면서 또 이제 외부 게스트를 받는 거에 저희가 조금 이제 조심스럽다 좀, 예.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 텀이 길어졌는데, 안 그래도 사장님이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야, 재즈 엄마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와야 될 것 같아. 계속 얘기하다가 이게 뭐 작년부터 나온 얘기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또 이거를 모아가지고 모아서. 결국에는 한번 또 묶으셨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저희 재즈 기타 계열, 특히 이제 시그니처 재즈 기타에 그렇죠. 좀 가격대 있는 것들, 그 저희가 하면은 여러분들께 그 기타의 매력을 거의 전혀 전달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한 거죠. 반대로 전달되죠. 반대로. 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재즈를 저희 리뷰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 중에 재즈 엄마, 재즈 아빠, 재즈 삼촌 등등등 많은 이제 역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돌고 돌아 엄마다. 엄마다. 결국에는 엄마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또 사장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오랜만에 광인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만나게 됐습니다. 모셨습니다. 어떻게 좀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똑같죠. 뭐. 똑같죠. 네, 네. 그냥 기타 치고 뭐. 그렇군요. 네. 코로나 시국 동안에 별일 없으셨죠? 뭐 별일 없었어요. 네. 근데 요즘 확실히 그 제 주위 그 음악하는 그 선후배 동료분들이 코로나 딱 끝나면서 이렇게 확 이렇게 활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공연도 네, 좀 많아지고 억눌려 있던 게 이제 네. 좀 풀어지면서, 그러니까 뭐 밀려왔던 취소되었던 페스티벌 공연들이 맞아요. 이제 막 잡히니까 뭐 그래서 요즘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공연 소식 있으신가요? 좀 전해주시죠. 공연 뭐 계속 있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조광현 인스타그램으로 확인하면 되나요? 네, 인스타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인스타 아이디 여기 조광현 인스타입니다, 여러분. 요이 네. 후리예요. 네. YOYIHURI 맞아요. 그 무슨 요이. 뜻이에요, 근데 요이 후리가? 요이는 제 동생 그이 요엘이인데 네. 줄여서 요이. 네. 그게 이제 별명이었고 네. 후리는 이제 후리는 거야 막 우리 또 이거 그 떠나간 그 아. 잠깐만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 솔직하게 아니, 안 했는데 괜찮아 아, 괜찮아 알겠습니다. 그분을 제가 기리며 기리며 이게 뭐야 오늘 뭐 다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네,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네, 인스타 닉네임 요이프리를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은 광현씨의 최신 공연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아, 충격적인 설명이었어요. 어쨌든 요새 뭐 공연이 많아져서 네. 진짜 연주자분들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공연 문화가 다시 한번 활성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 분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이번에는 좀 계속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광현 씨 최근에 저희 기어 타임스 좀 보신 적 있나요? 와, 최근에 그, 뭐 볼 일이 없죠. 예, 뭐. 전 예. 그렇죠. 자기가 참여를 안 하면 굳이 볼 일이 없죠. 저희가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네. 뭐 점수 체계도 많이 바뀌고 이래서 네. 그 뭐 실제로 막 이제 항목을 나눠서 줘요 점수를. 뭐 사운드, 가성비, 뭐 편의성 뭐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나눠주는데 예, 예. 이게 뭐 예. 저희는 되게 오랫동안 여기 이제 익숙해져 있어서 이렇게 예. 나눠주는 거가 익숙한데 이제 광현 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포맷에 맞추실 필요 없으니까 옛날 감성으로 그냥 예. 10점 만점으로 이제 원래 예. 그 팩폭 전문가셨잖아요. 막 점수 조지고 막, 예. 막 기타 예. 막 한 줄평 예. 까고 이런 거 기타 거지 같네요. 어 맞아요. 3점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말려가지고 예. 아 그렇게 좀 안 돼요. 안 돼.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해도 반영이 안 되니까 마음껏 하세요. 좋습니다. 광현 씨하고 같이 할 기어들은 뭐 안 봐도 대충 이제 뭐 예상이 되죠. 존 스코필드 세대에 할 거고요. 그리고 조지 벤슨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JSM 20주년 기념 모델을 할 건데요. 다 조로 시작하네. 조광현, 존 스코필드. 그렇죠. 다 대충 조지 벤슨. 조지 벤슨 다 조로 시작하죠. 야, 조씨 조가 맞아요. 기타를 잘 치나 봅니다. 조온 스코필드, 조온 스코필드, 조지 벤슨, 네, 조광현, 메이어. 네, 조온 메이어, 기타 치는 사람 조씨가 많아요. 네. 자, 그 첫 시간에 20주년 기념 모델 조필성, 조필성 형님도 잘, 아 그러네, 조씨가 잘 치는 사람이 많네.
또 없나요? 또 없나요? 조신일. 조신일? 그 재즈 기타. 아 재즈 기타 하고 이렇게 예전에 방송도 많이 하시고 그런 그 형이 있어요. 조 암스트롱. 아 빌리 조 암스트롱. 빌리 조 암스트롱. 아, 조지 해리슨. 아 조지 해리슨. 아 그렇지. 조지 해리슨. 아, 맞네요. 좋아요. 자 이제 그만해. 생각 그만해. 자 JSM 10하고요. 다음 시간에 JSM 20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조지 맨슨 갈 건데 저희가 이 예전에 그 존 스코필드 JSM 100이 제일 대표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광현 씨랑 했어요. 아 그렇군요. 2013년에도 하고 15년에도 하고 그랬는데 벌써 광현 씨가 여기 와가지고 재즈 엄마로 캐릭터를 구축을 한 게 10년이 다 돼가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래됐어. 사실 보면은 형이랑 20년대 때는 한 번도 안 오셨군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10년 때에 와셨군요. 10년, 아 맞아요. 저희가 그 처음으로 같이 만나고 합주하고 이랬던 때가 생각해보면 20대 후반 그치, 막 이랬을 너, 때였으니까. 너 대학교 다닐 때였잖아. 그러니까 졸업 안 했을 때. 맞아요. 그때 참 이제 둘 다 40대가 돼가지고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존 스코필드 20주년 기념 모델을 해볼 건데요. JSM 20TH 요거는 이제 이거예요. 1981년도에 AS200을 존 스코필드가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2001년도에 JSM 존 스코필드 모델에 초석이 됐던 게 이제 AS200이었죠. 그리고 2001년도에 출시된 존 스코필드 모델이 이제 20주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JSM 100은 기본적으로 되게 늙었네 그럼 존 스코필드 그쵸? 아저씨. 네. 그래서 JSM 100은 이제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JSM 10, JSM 20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입니다. 가격은 100만 원대 중반. 그래서 오늘 먼저 이 JSM 100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네, 20주년 기념 모델을 같이 하고요. 처음에 저희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했을 때 JSM 100이 플레임 웨이플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맞죠, 이뻤어요. 그때는 픽업이 슈퍼 오팔 세트였어요.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축구판이 애니그레로 바뀌거든요. 아프리칸 애니그레, 하드우드. 네, 애니그레 축구판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번에 다시 메이플로 돌아왔습니다. 오. 다시 메이플로 돌아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슈퍼 오팔 픽업 세트를 사용해 왔는데 네. 이번에는 JSM 스페셜 픽업 세트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짠. 그 JSM 100은 현재 350만 원대거든요. 예. 얘는 20주년 기념 모델 380입니다. 오. 379만 9천 원. 가격은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네, 메이드 인 재팬, 전장 105.5cm, 무게는 3.9kg, 두께는 39mm의 조감으로 아치타 마치백 살짝 있어서 45 정도 나오고요. 12프렛 뒤뜰레는 80mm 나옵니다. 오. 탑, 바디 전부 다 메이플로 메이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넥은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야, 이게 좋다. 네, 곧도 510 금장 헤드머신 들어가 있고요.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이건 굉장히 특이한 스펙이죠. 네. 원래 예전부터 그랬었던 하프본 하프브라스 너트. 아, 맛있어. 여기는 본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브라스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독특한 네, 울림이 여기서 이제 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너트입니다. 지판은 바운드 에보니 프렛보드에 오. 아크릴릭 아발론 블락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멋있죠, 이거. 지판 공률은 혼합 공률이에요. 184mm에서 250mm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28mm, 22 전보 프레스티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픽업 세트는 JSM 스페셜입니다. 컨트롤은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곧도 510BN, 곧도 GE101A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팬더 앰프에다 연결했고요. 프론트 픽업이고요. 리버브 지금 없는 거 맞아요? 앰비언스가 굉장히 잘 느껴지네요. 정마토랑 또 다른 신기함이죠. 네. 이게 밑에 손 리벌브 처음 봐요. 손 버브. 이거 코드 비브라토 제일 잘해 진짜. 어떻게 저렇게까지 떨 수가 있어 코드를? 이거 들어온 거 아니야? 이거 인텐시티? 네. 좋아요. 브릿지 아직 계속 브릿지였군요. 그러니까 넥? 좀 셌던 거 같은데 아니네요. 괜찮네. 네.
마샬로 바꿔볼까요? 아 고급지다. 네 마샬 가볼게요. 넥픽업입니다. 코드만 치는데 황홀하네요. 이거, 이거를 이렇게 앞뒤로 양옆으로 다 땡기고 있어. 너무 신기해. 3D 비브라토. 네. 앞뒤 양옆 다 돌아가요 지금. 약간의 넥밴딩도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신기합니다. 뭐 그러네. 여기서 잘 안 떨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잡고 X축 Y축을 다 떠는 거야. 일로도 떨고 일로도 네. 떨고. 아 신기하네. 아 신기하네. 좋습니다. 뭐, 네 그러면 바로 이제 드라이브 한번 들어볼까요? 시켜스 밟아볼까요? 네. 네. 네, 정말 오. 묵직하고 고급스럽네요. 자 이번에는 공간객 가득 한번 넣어가지고 뭐 이따 볼까요? 어떻게 지금 리벌브랑 딜레이. 오. 와 진짜 아름답다. 브릿지는요? 와 소리 진짜 좋다. 아니야 잘 치는 걸 거. 아 잘 치는 거죠, 그죠? 공간계에다가 그 3D 비브라토를 하니까 3D 다 하니까 앰프가 흔들리는 것 같아. 이거 봐. 오랜만에 주전 모드 나왔네. 앰프가 흔들리는 것 같아. 아 좋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여기에는 버즈비에는. 깔라게 치시네요. 와 진짜 할머니 손맛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예스. 마샬 게인입니다. 만 줄일까요? 트래블도 좀 줄일까요? 예.
와, 트레블이 센 것보다 되게 세네요. 트레블 3입니다, 3. 네. 생각보다 너무 하이가 쫙쫙 꽂히네. 되게 좋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광현 씨가 멋진 그 루프로 또 연주를 해주실 건데,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 광현 씨가 원래 예전에 갖고 다니던 그 루프 스테이션이 그 뒤에 스프링 그 IC2 박살난 거. 그래갖고 이게 떨컥떨컥 펄럭펄럭거렸는데 오늘 또 거기다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놓고 왔대요. 네, 그래갖고 저희가 현장에서 또 루프 스테이션을 하나 뭐였지 우리 아까 했던 거? 그거 TC 일렉트로닉. TC 일렉트로닉. 네네네. D2. 네, 그래서 그걸로 현장에서 다시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멋진 연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버즈비 게스트 중에 조광현밖에 없다. 없죠. 그렇죠. 이런 스타일의 연주를 할 수 있는 분. 우리 마토 씨도 조옹 마토인가 봐. 아, 조옹 마토. 네. 아, 조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조김병호 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 뭐 어떻게 하지? 조김병호. 아, 조, 아, 조김병호. 기타 자체는 이제 무조건 조를 하사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연주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예전에 저희가 있었던 2015년 7월에 했던 JSM 100에서 선생님 한줄평 마지막 명품을 반값에 가져가세요. 이때 좀 싸게 네, 나왔나봐요. 네. 저는 필드로 나온 스코필드 이렇게 들었는데 필드로 나온 스코필드? 광현씨 한줄평 싸다. 이 성의 없는거 봐. 얼마였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할인 행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줬을 때 다 셋 다 만점이 나왔는데 네. 이건 사실 사장님이 미쳤소의 시리즈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점수를 뭐. 우리가 뭐 굳이 참고할 건 없을 것 같고 네. 하여튼 7년 전에 그랬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자 오늘은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새로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까만데도 이게 블랙인데도 참 그 화려했던 그 존 스코필드 그게 그대로 느껴진 것 같아요. 블랙필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블랙필드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타가 팬더 계열처럼 좀 여자 같은 기타가 있고 이런 애는 좀 남자 같잖아요. 잘생기고 성격 좋은 남자? 잘생기고 성격 좋은 남자? 알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성의껏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주평이 글자가 여러 개잖아. 싸다 이런 거 안 하고 잘생기고 성격 좋은 남자 좋습니다. 보통 이게 지금 소리가 네. 되게 연주하기 불편한 그런 특성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얘를 팬더가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섬세하고 손을 소리는 이쁜데 그 어떤 그 불편함이 있는데 얘는 좀 그런 게 없네요. 근데 소리는 좀 까랑까랑하니 그런 이쁜 구석은 있는데 맞아요. 불편한 구석은 없다. 네. 연주를 할 때 막 내가
조금만 잘못 쳐도 막 너무 그쵸, 예민하게 그쵸. 실수가 어, 네. 그쵸. 어, 드러나고 이런 네. 기타는 아니니까 오히려 좀 더 푸근하게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 단점도 듭니다. 없고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쨌든 존 스코필드가 처음으로 아이바네즈와 협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20년 동안 쌓인 노하우가 이번에 20주년 기념 모델에 잘 녹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자리를 잡았다, 성인이 되었다 라는 느낌으로 네. 어른이 된 JSM 이렇게 드리도록 그러네요. 하겠습니다. 성인식을 제대로 치렀네요. 좋아요. 저희는 스쿼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저희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3. 아주 높은 점수 나왔어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점, 평균 점수 82점입니다. 또 JSM 20DH 82점 나오고, 자 다음 시간에 가격대 내려갑니다. JSM 10으로 갑니다. 존 스코필드 시그니처 인도네시아 모델 169만 9천원짜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짜잔. 자, 혹시 멘트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오른손 위. 아, 뭐 그건 상관없어요. 네. 이거 물어본 게스트 처음이야. 이게 뭐 세 배냐고. 뭐 이러면 산 사람 죽은 사람 이런 거야. 자, 뭐든 마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고. 아, 혼자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네.